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취미로 색연필을 이용해서 취미로 그린 그런 그림들을 지금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약간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면은 뭐냐면요. 제가 이것을 보면은 이 모양은 UFO 기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UFO 모습이고요. 이것은 그림입니다. 실제로 모습은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동기는요. 이 UFO 기지가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10여 년 전에 꿈속에서 보았던 그런 UFO 기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놓았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보았을 때 UFO 기지의 모습은 지붕은 이런 둥근 지붕의 돔 형식의 지붕이었고요. 이 건물 색깔 전체는 황금색이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바닥면에는 잔디로 되어 있었습니다. 잔디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UFO 기지였고요. 그리고 UFO 기지의 위치는 꿈속에서 보았던 위치는 강원도 정선군 석곡면, 그러니까 동면 석곡리 53번지 뒤뜰이라는 산 중턱에 있는 그런 평지에 이런 UFO 기지가 꿈속에서 보았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정선군 동면 석공리 53번지. 제가 이것을 뒤뜰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꿈속에서 보았던 그것을 찾아가 보았을 때 석공리까지는 갔었는데 거기서 위치를 잘 몰라서 알아보니까 그 석곡리 주유소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을의 이름은 뒤뜰입니다. 석곡리 뒤뜰이라는 마을이었었는데요. 뒤뜰에는 산 중턱에 평평한 그런 산 중턱에 뒤뜰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집이 한 채인가 두 채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아래쪽으로 는 마을 10여 채 넘게 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UFO 이 그림은 제가 4, 5년 전에 꿈속에서 보았던 그런 UFO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위치는 종로 3가 서울에 있는 종로 3가 하늘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 이 UFO가 하늘을 종로 3가 하늘 쪽으로 날아와서 일렬 종대로 줄을 지어서 하늘에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UFO의 색깔은 완전 지금 여기 보이는 색깔은 황금색인데요. 제가 이거는 색깔을 황금색으로 그렸는데 원래 꿈속에서 보았던 색깔은 완전 은빛이었습니다. 엄청 찬란하게 빛나는 은빛,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그런 은빛의 색깔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느낀 것은요, 필터가 돌아가는데, 부분적인 필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UFO 전체 통째로 돌아가는 커다란 그런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UFO, 몇십 대가 줄지어 하늘에 떠 있었는데요. 맨 앞줄 제가 바라봤을 때맨 앞줄에서 맨 왼쪽 끝으로 첫 번째가 우두머리 UFO 우두머리인 거 선도주자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대장격 그런 UFO였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엄청 컸고요. 그리고 통째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지금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예전에 그려 놓았던 것을 최근에 그린 한지로 그린 한지 속에 그려 놓은 색연필로 그려 놓은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모아 놓고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지로 만든 대나무 한지로 만든 부채이고요. 이것은 인사동에서 사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고요. 이 꽃은 집 주변에 있는 것을 꺾어다가 병에 조그만 먹고 남은 병을 씻어서 거기다 꽂아 넣은 그런 꽃입니다. 색깔은 약간 아름답지만 약간 촌스러운 그런 색깔도 입니다. 이게 세련된 색깔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시골에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꽃의 모양과 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놓고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지로 만든 그린 이 여인들의 그림은 제가 한지를 여러 가지 한지를 사서 써보았는데요. 수입산과 국내산 그런 종류가 있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한지마다 가격의 차이가 많은데요.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한지의 질에 따라서 색연필로 그렸을 때 부드러운 그런 느낌 물 주는 그런 한지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부드러운 면이 없고 맨들맨들하고 이렇게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한지도 있다는 것을 계속 그리면서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한지도 색연필과 잘 맞는 그런 한지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지가 색연필을 만났을 때 제일 좋은 것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한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이 그림의 모습이 우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취미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